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디지털 입출력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 멀티펑션 보드에 요게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있는데 요게 이제 가변 저항이거든요. 요거를 조금 가변 저항이 이제 이 말 그대로 이제 저항값이 이제 변화된다는 건데 이거를 저항값이 변화되면서 이제 전압값이 변하거든요. 그 전압값을 아두이노에서 입력값으로 받아서 시리얼로 출력하는 그런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반적으로는 이번 시간에도 역시 목표는 30분입니다. 사실 시간을 더 짧게 할수록 좋은데 제가 아직 능력이 안 돼가지고 그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뭐 가능한 한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잠깐 설명을 하다 말았는데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입출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디지털 입출력은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말하는 게 제가 이제 강좌를 이전에 많이 했었는데 뭐 하이라 그러기도 하고 로우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이 아두이노에서 입력받는 거나 아니면 출력되는 신호를 제가 하이나 로우나 아니면 1이라 그러기도 하고 0이라 그러기도 하는데요. 또 어떤 때는 이제 제가 5V라 그랬다가 그라운드라 그랬다 0V라 그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다 동일한 거예요. 아두이노는 이제 5V 기준으로 해서 이제 동작을 하는데 어떤 제가 지난번에 이제 모든 어떤 이런 전기 흐름은 물과 같다고 물처럼 생각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어떤 기준이 되는 점이 0V라고 보시면 돼요. 이 0V가 사실은 이제 그라운드라는 게 0V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0V나 그라운드나 다 그냥 동일한 어떤 기준 전압으로 해서 0V라고 보는데 이 어떤 그라운드에 이제 0V 기준이 있다면 5V는 더 위에 있는 거죠. 이 5V는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어떤 디바이스에 한쪽엔 5V 걸고 한쪽엔 0V를 걸어버리면 이 전위차가 이제 이 물에 어떤 물로 치면은 물의 높이가 되는 거죠. 이 물의 이 세기인데 이제 이게 전압이 되는 건데 물의 세기가 이 전위차가 이제 5V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0V가 아니라 여기를 마이너스 5V를 만들어주면 기준 전압을 마이너스 5V를 걸어주고 그러면 0V를 만들어주게 되면 실제로 이 어떤 디바이스 장치에 걸리는 전위차는 5V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마이너스 5V, 0V를 걸어주거나 0V, 5V를 걸어주거나 이건 전위차가 둘 다 5V이기 때문에 똑같이 동작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하나 더 가서 이제 마이너스 5V에 5V를 걸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실제로 이 두 개의 전원을 거는 장치에는 10V가 전위차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장치가 그 10V만큼 견딜 수가 없으면 망가져 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실제 기존에 쓰던 어떤 개념인데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 이제 5V 동작을 시키는데 이게 로직이라는 레벨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5V가 사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1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로직 1, 로직 0은 이제 그라운드나 0V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는 건데 이 기준이 이제 뭐냐가 중요한데 요게 기준이 어떤 지금 나와 있는 건 대부분 이제 CMOS거든요. CMOS긴 한데 이게 TTL 레벨이 있고 CMOS 레벨이 있어요. 이 TTL 레벨이 있고 CMOS 레벨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간단하게 그림으로 정리한 게 있는데 요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요걸로 설명을 드리면은 조금 간단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칩 외부로 가는 영역이랑 내부로 가는 영역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건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TTL의 경우랑 CMOS의 경우라고 있잖아요. 저기서 이제 TTL의 경우에는 0.4V 이하가 0으로 로직 로우 그리고 0으로 로직 0으로 인식되는 부분이 TTL 같은 경우 0.4V고 4V 이하. CMOS 같은 경우에는 걸리는 전압 이제 3V부터 16V까지 걸릴 수 있는데 거기에 3분의 1 밑에 지점이 로직 로우
로직 0으로 이제 인식하는 부분이 되겠죠. 이처럼 이제 TTL이랑 CMOS의 어떤 기준대는 그 전압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기 보시면은 이제 TTL의 경우 이제 로직 1이나 하이로 인식되는 부분은 2.4V 이상 5V까지가 되겠죠, TTL은. 그 다음에 저기 CMOS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이 되는 지점들이 로직의 하이에 로직 1로 이제 인식되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계속 앞에다가 로직 1, 로직 하이 요다 같은 얘기예요. 로직 1이나 로직 하이나 로직 0이나 로직 로우나 요게 다 같은 얘기인데, 뭐 일단은 요게 이제 어떤 전압 범위에 인식되는 범위예요. 그 최소한 2.4V 이상만 들어오면 아두이노에서는 1로 인식하고, 최소한 0.4V 이하로 떨어져서 아두이노에 들어가면 그건 0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저 애매한 이제 저 가운데 검은색 영역 있잖아요. 검은색 영역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저 검은색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 알수 없어요. 이거는 그때그때 달라요. 아두이노의 어떤 주변 상황에 따라서 이게 0으로 인식할 수도 있고 1로 인식할 수도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잠깐 이제 지난번에 설명을 했던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로직 0, 1, 뭐 그라운드 VCC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는 나중에 이제 제가 블로그에 표로 좀 정리를 해서 올려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로직에 이제 0, 1만 얘기했는데, 이 로직이 사실 지난번 시간에 이제 풀업, 풀다운을 잠깐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언론이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어떤 디지털 입출력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게네 가지가 있는데, 0이 있고 1이 있고, 그 다음에 언론, 하이 임피던스가 있어요. 하이지라 그러는데, 이렇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썼던 거는 아두이노에서 이제 0을 출력하거나 1을 출력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썼던 건데, 지난 시간에 이제 풀업이 나오면서 제가 어떤 이제 단선되는 걸 보여드렸잖아요. 이것도 이제 그림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은 지금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풀 다운이 되어 있는 거,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풀업이 되어 있는 건데, 하이지라 그래서 지금 저게 이제 어떤 단선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사실 풀다운 저항이나 풀업 저항이 없으면 저 단선되어 있을 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황이 이제 어떤 동작을 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언론이 입력 기준에서는 이제 0이 되는 건지 1이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 이제 풀업 저항이나 풀다운 저항을 걸면서 애매한 상황을 0이나 이제 1로, 저런 이제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0이나 1로 이제 신호를 확실히 잡아주는 건데, 그게 이제 언론인 상황을 막아주는 거고, 하이 임피던스는 말 그대로 그 임피던스가 이제 저항의 교류 쪽에서 이제 저항을 말할 때그 임피던스라고 하는데, 그 임피던스가 이제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하이 임피던스 말 그대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저항값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떤 신호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막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 실제로 하임피던스는 그냥 이렇게 선이 떨어져 있다고 보셔도 돼요. 저항값이 이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연결은 돼 있지만 저항값이 높아서 아무것도 흐를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선이 떨어져 있다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정리하면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일단 아두이노에서 사실 디지털 신호에서 신호는 네 가지가 있다. 0이 있고 1이 있고 언론, 하임피던스가 있는데, 언론, 하임피던스는 나중에 제가 더 자세히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일단 0이 있고 1이 있는데, 이 0과 1은 이제 사실 로직으로 0과 1이거든요. 로직으로 1이라는 신호가 있고 0이라는 신호가 있는데, 이 1이라는 신호는 로직 하이라고 부를 수 있고, 이 0이라는 신호는 로직 로우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로직 하이와 로우는 전압으로는 어떻게 되냐? 아두이노에 만약 5V 전압, 아두이노처럼 5V 전압이 공급되고 있다면, 로직 1은 5V가 이제 로직 1이 되는 거고, 0V가 로직 로우가 되는 거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TTL 레벨과 CMOS 레벨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범위가 있어요. 정확하게 5V가 들어가야지만 로직 하이가 아니고, 2.4V 이상이면 로직 하이, 그리고 0.4V 이하면 로직 로우. 이런 식으로 이제 TTL 레벨은 어떤 기준이 있는 거죠. 범위가 있는 거죠. 그 중간에 이제
알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런 신호가 걸리게 되면은 그때그때 이제 환경에 따라서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이제 막아줘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도 이제 풀업이나 풀다운 저항을 거는 거기도 하고요. 뭐 일단 디지털 입출력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기본적인 어떤 개념인, ADC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ADC는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의 약자예요.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의 약자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예를 들면은 저희가 사실 세상을 살면서 모든 건 대부분이 다 아날로그죠. 뭐 시계, 아날로그 시계 있죠. 시계도 이제 정밀하게 보면 어떤 이제 디지털처럼 움직이는 건데, 뭐 어쨌든 아날로그 시계는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어떤 유선으로 계속 움직이잖아요. 근데 디지털 시계는 정확하게 1초라는 게 발생하잖아요. 그 1초라는 게 이제 0초, 1초, 2초 이렇게 되는데, 아날로그 시계는 0초, 1초에서 이렇게 팍 넘어가는 게 아니라 0이 있고 1이 있으면 디지털은 0초, 1초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아날로그 시계는 0.00에서 계속 쭉 가면서 1, 쭉 가면서 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되잖아요. 요거에 이제 아날로그랑 디지털의 차이예요. 사실 세상의 모든 거는 다 아날로그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대부분의 어떤 시간이라던가 뭐 이런 거는 사실 저희가 이제 시간을 저희가 말로 재긴 하지만 이게 다 아날로그거든요. 연속적인 건데, 일단 저희가 다루는 어떤 전기 전자에서도 요 이제 아날로그 신호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사인파라던가 코사인파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런 이제 어떤 아날로그 신호들 뭐 이런 막 이제 물결처럼 막 움직이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일단 손으로 설명한 거보다 ADC 일단 요 그림으로 하면은 좀 설명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요 그림의 이제 앞쪽 부분에 ADC의 입력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물결로 되어 있잖아요. 요게 이제 아날로그 신호인데, 저 ADC 아웃풋 보면 이렇게 디지털 신호, 이렇게 구형파죠. 네모 각진 구형파로 되는데 0101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입력되는 거는 연속된 어떤 아날로그 신호인데, 이거를 ADC,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 변환한다는 뜻인데, 그걸 거치면서 아웃풋이 이제 0이나 1로 변한다는 거죠. 요게 이제 변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ADC의 어떤 핵심 기능이에요. 아날로그 신호를 어떤 디지털 신호로 변경을 해주는 거죠. 이게 와 사실 요 기능이 예전에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예를 들어서 온도 센서라던가 뭐 기타 무슨 센서들의 대부분의 출력이 이제 아날로그로 나왔거든요. 그 아날로그 값을 이 ADC 컨버터를 거쳐서 디지털로 변환해서 이제 주로 사용했는데, 요즘에 대부분의 센서들은 아예 디지털 출력 값으로 바꿔서 해줘요. 워낙 그 어떤 소자의 기술도 이제 뛰어나져가지고, 칩이 이제 CPU라던가 MCU 같은 게 이제 같이 센서 쪽으로 들어가서 그 출력을 만들어서 이제 보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요즘의 센서들은 이제 I2C라던가 뭐 이런 어떤 통신 규격에 따라서 어떤 센서 신호들을 받을 수 있는데요. 뭐 ADC의 개념은 뭐이 정도면은 좀 설명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더 좋은 그림이 있으면 좋겠는데, 잠깐만요. 일단은, 이거 위키백과에서 지금 퍼온 건데, 이런 그림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가 된 거예요. 위에 어떤 아날로그 신호가 있는데, 빨간색 선으로 이제 막 유선형으로 이제 움직이는 것들이 있는데, 이 밑에 보시면은 이걸 디지털 신호로 바꾸면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각져 있죠? 각져 있는데 위에 어떤 유선형의 어떤 높낮이랑 지금 밑에 어떤 높낮이랑 되게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요걸로 개념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아날로그 신호는 지금 저희가 테스트할 거는 아두이노는 5V를 공급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아두이노 쪽에서는 0에서부터 5V에
아날로그 신호는 전압 레벨이 되는 거예요. 0볼트가 들어올 수도 있고 1볼트가 들어올 수도 있고 1.1볼트, 2.1볼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5볼트까지 0볼트부터 5볼트까지 어떤 입력 값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거를 아두이노의 ADC 컨버터 핀을 통해서 저희는 0부터 255 사이의 어떤 디지털 값이죠. 이거는 0부터 255 사이의 값으로 변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비율로 계산하면 0부터 이제 5볼트까지를 0볼트부터 5볼트까지를 0부터 디지털로는 0부터 255 8비트죠. 8비트. 요 데이터로 이제 변환을 해주는 거예요. 0볼트가 들어오면 아두이노 ADC 컨버터 값으로는 출력이 0이 나갈 거고, 5볼트가 들어오면 255가 나갈 거고, 그 다음에 뭐 2.5볼트가 들어오면 255의 반이니까 뭐127 정도가 이제 디지털 출력을 이제 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가 되는데, 뭐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로 아날로그 입력인 0볼트부터 5볼트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누가 해주냐? 아까 말씀드린 여기 가변 저항 보이시죠? 요 가변 저항으로 해주는 게 바로 그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가변 저항의 기능이 이제 그런 건데, 이 가변 저항의 기능이 어떤지는 멀티펑션 보드의 회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뭔가 이제 오늘 약간 횡설수설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빨리 하다 보니까 좀 강좌의 질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한번 일단 해보고 제가 한번 상황에 따라서 조금 줄여보도록 할게요. 항상 제가 앞에 좀 이것저것 말이 좀 많아서 이것저것 조절이 잘안 되는데. 보시면은 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 스위치를 잠깐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위에 바로 지금, 요게 이제 지금 가변 저항이거든요. 가변 저항 10K짜리 하나 달려있죠. R10번. 그 다음에 위에 플러스 5이 되어 있는 거, 한쪽에는 지금 5볼트가 걸려있어요. 그 다음에 반대편에는 그라운드가 걸려있는 거죠. 요 가변 저항의 어떤, 가변 저항은 다리가 3개예요. 한쪽에는 5볼트, 한쪽엔 그라운드, 그리고 신호 출력이 있는 부분이 있죠. 요 신호 출력 있는 부분에 지금 A0번. 아두이노의 A0번 핀에 지금 이 가변 저항의 출력이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K짜리 가변 저항을 돌리면 저 A0번으로 이제 0V부터 5V 사이에 어떤 전압값이 입력이 되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제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이번 바로 실습으로 가죠. 뭐다 필요 없습니다. 실습 한번 해보면 감이 와요. 일단은 전원을 넣고, 지난번에 한번 동작 시켰었잖아요. 이 스위치 누르면 LED 들어오긴 하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네요. 그 중간에 제가 이제 다른 보드를 실습을 안 해가지고 ADC도 제가 즉흥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일단은 코드가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일단 한번 예제를 찾아볼게요. 아마 생각에는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아두이노가 좋은 게 기본적으로 다 있어요. 아날로그 리드 시리얼, 심지어 제가 원하는 게 있어요. 아날로그 데이터를 읽어서 시리얼 출력으로 내보내주는 건데, 일단 한번 앞에 봐보죠. 앞에 일단 주석 따위, 아날로그 일단 한번 읽어보죠. 혹시 모르니까 만드신 분 노력을 위해서. read on analog input on 0pin. A0번 얘기하는 거겠죠. print the result the serial monitor. 여기까지만 읽으면 이해됐어. 이제 이해된 거야. 아날로그 핀으로 아날로그 신호를 읽어서 시리얼 모니터로 출력을 한다. 나머지 이제 영어는 약하니까 일단 주석 삭제. 그다음에 제가 쓸데없는 것도 다 버릴게요. 이번 시간에 좀 새로운 게 있는데 그거 뭐 코드 해석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건 놔둬야겠나. 혹시 모르니까. 일단 지난 시간에 이제 계속 실습을 하면서 설명드렸다시피 보이드 셋업은 초기화 부분, 첫 번째 이 아두이노가 실행될 때한 번만 실행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 그 밑에 이제 루프 부분, 이 루프 부분은 아두이노가 이제 전원이 들어가 있는 동안에는 계속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일단 새로 보는 게 있는데 이 셋업 부분에 지금 시리얼 비긴 9600이라고 써 있는데, 이 시리얼 통신 제가 첫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에 했었는데, 시리얼 통신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리얼 통신하는 PC와의 어떤 속도를 맞춰줘야 되는데, 그 속도가 지금 9600이라는 보레이트라 그러거든요. 보레이트 속도에 맞춰서 지금
설정이 돼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른 보레이트 속도로 맞추면 제대로 원하는 문자 출력이 안 되고 이상한 문자가 출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만약 뭔가 나오긴 하는데 이상한 문자가 출력이 된다 그러면은 보레이트가 뭔가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게 시리얼 비긴 9600에 적혔는데 이거는 지금 셋업 부분에서 시리얼 통신 초기화하는 부분입니다. 나는 시리얼 통신을 쓰겠다. 이게 시리얼 비긴 그리고 그걸 어떻게 쓰겠냐? 9600이라는 속도로 쓰겠다. 그게 요 지금 부분이고요. 이렇게 초기화를 한번 시켜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셋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이드 루프. 요거는 이제 아두이노가 전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계속 동작한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이제 인트라는 이제 변수거든요. 요게 이제 지난번에 또 상수 변수 말씀드렸는데 변수는 변하는 수잖아요. 이 변수 변하는 수를 센서 밸류라는 어떤 센서 밸류라 그래서 그냥 변수명 이름을 지은 거죠. 이 센서 밸류가 뭐냐면 저희한테는 지금 가변 저항이 되는 거예요. 가변 저항 아까 회로도 보셨죠? 회로도 다시 꺼내 보면 보이시죠? 회로도에 지금 A0번 연결돼 있잖아요. 저 가변 저항에 연결된 게 A0번인데 저 가변 저항을 움직였을 때 0에서부터 5V 전압 사이에 어떤 전압이 출력이 되는데 그거를 저 지금 센서 밸류라는 변수에다가 넣어서 가져갈 거예요. 근데 가장 오늘 핵심 주제가 뭐냐? 바로 이 뒷부분에 있는 아날로그 리드 A0번이에요. 이게 뭔 뜻이냐면 지금 저희 아두이노에는 A0번의 핀에 있는 아날로그 신호를 읽어와서 센서 밸류의 변수값에다가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지값을 아날로그를 제가 ADC라고 그랬죠?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해서 센서 밸류값에다 저장을 하겠다. 그게 오늘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이 변수 선언하는 것도 이제 계속 앞으로 계속 쭉 설명드리겠지만 오늘 시간에 ADC 컨버터를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이 아날로그 리드 A0번이에요. 그럼 이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지금 이쪽에 지금 아날로그 핀이거든요.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포커스가 안 잡히네요. 잡힐 때까지 합니다. 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들이댔네. 지금 여기 보시면 A0번부터 A5번까지 있는데, 이게 지금 아두이노의 아날로그 핀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아날로그라고 적혀 있거든요. 아날로그 인이라고 적혀 있는데, A0부터 A5번까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아두이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날로그 핀이에요. 사실 ABL 같은 경우에는 뭐 8채널까지 있는데, 아두이노 하는 입장에서 뭐 지금 그것까지 설명할 필요 없고, 그럼 저희는 지금 아날로그 리드라 그러고 A0번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 A0번에다가 연결된 어떤 아날로그 신호를 저희는 저 센서 밸류라는 변수에다가 디지털 값으로 저장을 한단 얘기예요. 그러면 저희 지금 5번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5번에 있는 거를 읽어올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A5. 1번은 1, 2, 2번은 2, 3번은 3, 4번은 4. 일단 저희는 아까 회로도 보셨듯이 지금 여기 A0번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저희는 A0번이니까 A0번으로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다음 중요한 것이 디지털로 해서 변수에 저장을 했어요. 저장을 했는데 어떤 디지털 값이 저장됐는지 어떻게 아느냐? 모르죠, 저희는. 근데 이것도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설명을 드렸다시피 아주 오랜 옛날 컴퓨터가 발명됐을 때부터 디버깅으로 사용하던 것이 LED랑 바로 시리얼 통신이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LED도 사실 디버깅용으로 많이 쓰긴 하지만 요거는 켜졌냐 꺼졌냐 두 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시리얼 통신은 문자로 출력을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어느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출력을 할 수가 있고 그거를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LED 한번 뚫고 그러면 아 디바이스 어느 정도 됐네 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시리얼 통신까지 뚫어줘야 아 이제 이 디바이스 사용할 수 있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코딩 작업하시면서 디버깅도 바로바로 진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환경을 어떤 구축한다고 생각하시면 LED 뚫고 그 다음 시리얼 통신 뚫고 그 다음에 작업을 시작하시면 돼요. 그거 두개 뚫었다는 얘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그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주변 이제 환경이라던가 프로그램을 다 깔아놓은 상태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작업이 가능한 거고 이제 더 빨리 이제 디버깅도 하면서 되는 건데 뭐 어쨌든 그것도 이제 나중에 차차 계속 설명드릴게요. 그거의 핵심이 이제 앞에 시리얼 비긴으로 해서 시리얼 통신 쓰겠다고 이제 9600의 속도로 쓰겠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저희는
A0번이라는 아두이노의 A0번에서 아날로그 신호를 읽었어요. 그걸 센서 밸류라는 어떤 변수에다 저장을 했는데 그 시리얼 프린트인이죠. 이것도 오늘 또 새로운 거 나오네. 근데 이거는 이제 시리얼 통신 쪽은 앞으로도 계속 사용을 할 거니까 이거는 뭐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시리얼 프린트인이라 그래서 인이 아니라 시리얼 프린트 LN이죠, LN. 저게 이제 I처럼 볼 수도 있고 있는데 이게 이제 L자입니다, L자. 시리얼 프린트 LN인데요. 이게 이제 센서 밸류라는 어떤 지금 저희가 앞에 그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꾼 값을 센서 밸류라는 변수에도 저장했잖아요. 그 센서 밸류의 디지털 값을 시리얼 통신으로 출력하라는 명령어죠. 요게 그 센서 밸류의 디지털 데이터 값을 시리얼 통신으로 출력해라 라는 게요 지금 주요한 줄에 그 내용이 있고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딜레이 1이라고 있는데 사실 이건 없어도 되거든요. 근데 이 지금 여기 보시면 딜레이 in between read for stability라고 써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ADC 컨버터는 사실 굉장히 이제 복잡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요게 그이 아두이노에서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약 보통 미리세크인데 보통 마이크로세크죠. 마이크로세크인데 지금 여기 딜레이 1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저 1은 1미리세크를 쉬란 얘기거든요. 그저 ADC를 너무 연속해서 막 읽으면 데이터가 충돌나고 제대로 원하지 않는 데이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시간을 좀 벌어주기 위해서 저기다 딜레이 1을 넣은 거예요. 사실 안 넣어도 아마 거의 제대로 엔간해선 동작을 하는데 지금 이걸 넣음으로써 더 안정적인 동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설명 여기까지 하고 바로 한번 실습 들어가 보죠.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툴에 들어가서 지금 아두이노 연결된 상태거든요. 지금 아두이노 연결된 상태입니다. 아두이노 지금 불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거불 들어오는 거 보이시는데 그다음에 이 컴포트 지금 4번에다 연결됐죠? 그다음에 아두이노 저희는 우노보드 사용하니까 우노보드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한번 컴파일을 해볼게요. 뭐 예제니까 당연히 되겠죠? 컴파일 완료라고 잘 되어 뜨네요. 그러면 다 필요 없고 그냥 바로 다운로드. 다운로드가 완료가 됐네요. 그럼 뭔가 된것 같는데 일단 이걸 눌러볼까요? 원래 되던 게 지금 동작은 안 되네요. 원래 되던 건 동작 안 되는데 시리얼 모니터 한번 켜보겠습니다. 뭔가 막 나오네요. 지금 461이 나오거든요. 제가 아까 0에서부터 255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461이 나오는 이유는 ADC 컨버터가 8비트로도 받을 수 있고 10비트로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8비트로 받으면 0에서 255고 이거를 10비트로 받으면 0에서 1023이 되는 거죠. 그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보시면 가변저항 있잖아요. 제가 이걸 돌려볼게요. 이렇게 돌려보면 숫자가 조금씩 변하죠. 여기 생각보다 가변저항이 손톱으로 돌려야겠네. 손톱으로. 보이시나요? 지금 이쪽 한쪽으로 돌리고 있는데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제가 요즘에 리그 오브 레전드 하는데 지금 친구들이 지금 시간이 됐는데 왜 안 쳐들어오고 있냐고 난리 났는데 어쨌든 여기 지금 막불 들어오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노운 그거 있잖아요. 그거 때문이니까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요거를 이렇게 껴서 돌려보겠습니다. 이것도 답답하네. 이렇게 된거 친구들한테 욕먹는 소리 치고. 가져왔습니다, 아예. 제가 이번에는 좀 준비가 좀 많이 부족한데, 뭐 어쨌든. 여기 보시면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가변저항을. 한번 오른쪽으로 쭉쭉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시리얼 통신이 맛이 갔네요. 다시 한번 켜볼게요. 일단 전원을 한번 뺐다가 다시 끼고 전원을 뺐다 끼고 시리얼 모니터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이제 되네요. 자동 스크롤 막 나오는데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자자 쭉쭉 돌립니다. 지금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쭉쭉쭉쭉
쭉쭉 지금 뭐한 제가 보기에는 한 3볼트, 4볼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1024까지 올라가면 5볼트가 출력이 되고 있는 거예요. 1023이죠. 0부터니까. 됐네요. 요게 지금 5볼트 출력되는 상태. 지금 더 이상 돌려도 안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번엔 반대로 계속 돌려볼게요. 반대로 쭉쭉 내려가 봅니다. 이제 막 5볼트부터 4볼트, 3볼트. 쭉쭉 돌려봅니다. 2볼트, 뭐 1볼트까지 내려가서 0볼트가 되면은 저 값이 0이 될 거예요.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꿔서 지금 출력을 하는 거거든요. 0부터 1023 사이로. 0은 0볼트가 들어오면 아날로그 데이터로 지금 0이라는 디지털 값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5볼트가 들어오면 1023이라는 디지털 출력 값을 내뿜는 거죠. 보이시죠? 0으로 되는 거. 이거 돌릴 때마다 이제 변하는 건데, 이게 사실 이제 아날로그 디지털 그 기능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어요. 사실 이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나중에 이제 온도 센서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할 때 많이 쓰게 될 텐데, 일단은 뭐 어떻게 쓰는지는 오늘의 핵심 내용은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를 쓰기 위해서는 저 아날로그 리드라는 걸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리얼 통신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초기화할 때 어떤 속도로 쓸 것인가. 아, 죄송합니다. 뭐 저렇게 이제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시리얼 프린터 LN이라고 해서 센서 밸류 값, 그 아날로그를 저장했던 변수 값을 저기다 넣으면 시리얼 통신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오늘의 핵심 내용이 되겠네요. 아, 뭐 수고하셨고요. 일단 좀더 자세한 내용은 벌써 30분이 지났네요. 좀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블로그에 여기 보시면은 블로그에 이제 항상 얘기하듯이 여기에다가 이제 정리해서 올려놓으니까요. 저기 들러셔서 이제 궁금하신 혹시 보시고 궁금하거나 이제 뭐 본인이 하고 있는 뭔가 작업이 있는데 그게 잘안 되신다 그러시면 여기 오셔가지고 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바로바로 달아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만약 이렇게 그 뭐라 리플이라 그러네요. 리플을 다시면은 저한테 이제 바로 메일로 오니까요. 그거 바로바로 달아드릴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항상 질문하시면 되고요. 일단 그러면은 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뭐 5분이 초과되긴 했는데 그래도 뭐 지난 시간보다는 좀 짧게 한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어떻게 뭘할 것이냐? 지금 생각보다 많이 했죠, 이것저것. 생각보다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첫 번째 시간부터 치면은 뭐, 시리얼 통신도 했고, 그 다음에 아두이노가 뭔지 역사나 뭐 이런 것들 했고, 환경 설정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두이노의 어떤 다운로드나 시리얼 통신 동작도 했고, 그 이후로 이제 멀티펑션 보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요거 기능 지금 몇개안 남았거든요. 지금 세그먼트랑 부저만 남았네요. 세그먼트랑 부저만 남았는데 요두 개만 더하면은 요 지금 멀티펑션 보드 끝나거든요. 요 멀티펑션 보드가 끝나면 남들이 다 하는 아두이노랑 남들이 이제 다 하는 게 바로 요 브레드보드가 되겠죠. 요 브레드보드를 이용한 어떤 기본적인 작업들을 한번더 강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 이제 ADC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는 지금 두 가지 동작 남았는데, 세그먼트 동작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세그먼트 동작이 생각보다 이제, 겉보기에는 그냥 숫자 표시지만, 좀 기능들이 이제, 스킬? 뭐 이런, 약간 꼼수? 라는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이거를 강좌를 한 번에 설명드리기에는 좀 힘들 수도 있고, 두 개나 세 개로 좀 나눠서, 해드릴게요. 아마 다음 시간에는 그거를 이제,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을 통으라던가, 아니면은 뭐 다음 시간에 어느 정도 진행하고 그 다음 주에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그거 끝난 후에는 부저가 마지막이 될것 같네요. 이 멀티펑션 보드는. 그러면 기초 강좌는 어느 정도 끝나는데 그거 번외로 해서 제가 이 지금까지 했던 거를 브레드보드에서 동작시키도록 할수 있게 한번 같이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남은 베이직 강좌는 한 두세 강좌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항상 아프리카에는 항상 실시간으로 들으시는 분은 없지만
블로그 오시면은 어차피 궁금하신 것 같은 거는 리플 다시면은 제가 답변 달아드리니까요. 잊지 마시고 뭐 진행하시다가 어려운 점 있으시면 뭐 인터넷 한번 찾아보시고 오면은 제가 답변 달아드리는 거를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렇게 오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제가 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